먼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부터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녹색 버튼은 홈 버튼입니다. 그래서 시트의 홈스크린으로 가는 버튼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제목이죠. 타이틀입니다. 스프레시드 시트 타이틀. 그리고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칸을 우리가 포뮬러 바라고 얘기합니다. 포뮬러 바 해서 우리가 쉘에다가 어떤 글이나 수식을 적게 되면 여기 포뮬러 바에 표시가 같이 됩니다. 쉘과 포뮬러 바 두 군데서 같이 표시되죠. 그리고 메뉴에 있는 이 녀석들, 파일 에디터, 그리고 뷰 인서트 이런 것들을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메뉴가 되고, 툴바 메뉴인데 그냥 줄여서 메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은 툴바입니다. 이게 툴바, 위에는 메뉴. 그리고 이 녀석, 이거는 뭐예요? Save the changes notification에서 구글 시트는 자동 저장 시스템이죠. 우리가 저장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row죠. row라고 하는 것은 이거고, ABCD는 column,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거는 cell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add 버튼. add 버튼이고, add 버튼이니까 시트 툴바. 시트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트 툴바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트의 툴바에 들어가 있습니다. 쭉 끝까지. 그러한 명칭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요 챌린지 있죠? 챌린지. 그래서 이 순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첫 번째죠. 첫 번째 Getting Started with Google Sheet입니다. 8번, 그러니까 gcf.org 들어오셔가지고 8번 항목입니다.